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보송한 쿠션 리뷰에 이어서 촉촉한 쿠션 세 가지를 추천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들은 이제 신상은 아니고 이제 출시가 된지좀된 제품들인데, 제가 그동안 사용해본 촉촉한 타입의 쿠션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바로 지금부터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쿠션은 반트 36.5의 더블 커버 쿠션이에요. 저는 21호를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열어보면 퍼프가 들어있고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 퍼프가 굉장히 불편했던 게 퍼프 겉면이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퍼프가 내용물을 많이 먹지 않지만 약간 끈적이는 느낌으로 발린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조금 강했고, 이 퍼프로 바르게 되면 밀착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퍼프를 사용을 해보니까 이 쿠션의 그 느낌이 전체적으로 피부에 올라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내장된 퍼프를 뭐 사용을 하고 있고, 얘를 열어보면 안에 이렇게 내용물이 들어있는데, 얘는 굉장히 특이한 게이 스펀지가 엄청 폭신폭신해요. 우유를 먹으면 카스테라처럼 약간 티라미슈 맨 밑에 바닥에 이렇게 커피에 절여진 카스테라 느낌으로 엄청나게 폭신폭신하고, 또 내용물이 되게 촉촉해요. 얘는 컬러가 완전 핑크도 아니고 완전 옐로우도 아닌 약간 화사한 아이보리 컬러예요. 얼굴에 이렇게 올려보면 커버력은 거의 없어요. 지속력도 그냥 보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름을 더블 커버 쿠션으로 지은 건지 되게 의문스럽고, 얘의 굉장히 좋은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 우유를 먹으면 것 같은 굉장히 뽀얀 광을 내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수분감보다는 약간 유분감이 더 많은 느낌이고, 얘는 묻어남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밀착력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속력이랑 커버력은 굉장히 낮은 편이지만, 제가 가지고 온 오늘 세 가지 쿠션들 중에서 가장 촉촉하고 가장 뽀얀 광이 도는 그런 쿠션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집 앞에 간단하게 나갈 때나 아니면은 가볍게 화장하고 싶을 때, 또는 뭐 뽀얗게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고 있고, 특히 저는 끌라뷰의 광채 베이스랑 얘를 같이 쓰거든요. 그러면 내 피부에서도 광이 나오고 우유를 먹어서도 광이 나오고 약간 요런 뽀얗고 글로시한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쿠션 케이스가 굉장히 예뻐서 들고 다니면서 봐도 뭐 기분도 좋고 그런 쿠션이었어요. 다음 두 번째 쿠션은 셀레뷰의 스타 시크릿 쿠션이에요. 저는 1호 핑크 스타 컬러를 사용하고 있고, 얘는 케이스가 좀 조잡해서 별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얘를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퍼프가 내장되어 있어요. 이 퍼프는 되게 그냥 무난한 퍼프예요. 약간 설렁설렁 얽혀있어서 밀도가 높지 않은 느낌의 폭신폭신한 퍼프고, 두께가 많이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아까 반트 쿠션 같은 경우에는 퍼프가 굉장히 두꺼운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보통의 에어 퍼프? 얘를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별 모양으로 핑크 에센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컬러 자체가 굉장히 핑키시하고 약간의 회색빛도 도는 그런 컬러예요. 회색빛이 막 이제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서 저는 되게 잘 사용하고 다니고요. 얘는 얼굴에 올려보면 핑크 에센스 앰플이 함유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광 효과가 나요. 피부에서 코팅이 돼서 나는 그런 광의 효과가 나서, 어떻게 보면 광 자체가 약간 에스쁘아의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이랑 비슷한 느낌의 광이 나기도 해요. 커버력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지속력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되게 얇게 발려서 이렇게 여러 번더 발라주면 점점점점 쌓여서 커버력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수분감이 많은 쿠션들은 여러 번더 바르게 되면 그 자리가 벗겨지거나 밀리거나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엄청 얇게 발리고, 발리는 느낌도 되게 실크처럼 발려요. 올리면 올릴수록 커버력은 늘어나면서 피부가 두꺼워 보이지는 않는 그런 느낌의 쿠션이에요. 또 지속력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광이 되게 예쁘게 올라와요. 내 피부에 약간 유분기와 섞이면서 원래 있던 그 코팅돼 있던 느낌의 광과 이렇게 섞이면서 그 광이 엄청나게 예쁘게 올라오고,
또 얘가 되게 좋았던 점은 쿨링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즘에 얼굴에 열이 되게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얘를 사용하면 피부에 열도 약간 식혀주면서 조금 더 촉촉하게 화장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제가 이세 가지 중에 최근에 가장 자주 사용을 했던 제품이고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부 표현이 나오는 제품이에요. 얘는 딱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이 케이스가 너무 조잡해 보이는 거 말고는 없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제품은 포니 이펙트 에버레스팅 쿠션 파운데이션이에요. 저는 페어 컬러, 가장 밝은 컬러를 사용하고 있고 얘는 케이스가 굉장히 까리하죠? 너무 예뻐요. 저는 이런 정사각형 케이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열어보면 까만 퍼프가 들어있어요. 이거 제가 보송한 쿠션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퍼프가 클리오의 퀵커버 앰플 쿠션 퍼프랑 되게 비슷해요. 밀도가 살짝 높고 탄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밀착력이 되게 좋게 피부에 잘 올라가고 또 적은 양으로도 엄청 고르게 양을 잘 분배를 해주는 그런 기능의 퍼프고요. 내용물을 이렇게 열어보면 페어 컬러가 제일 밝은 컬러예요. 되게 화사한 컬러고 약간 노란빛이 살짝 도는 것 같은데 피부에 막상 올리면 그냥 아이보리 느낌? 근데 이제 앞에 나왔던 쿠션들이 되게 뽀얗고 핑키쉬한 느낌의 쿠션이라 그런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노란기가 많이 돌아요. 얘를 얼굴에 올려보면 커버력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에요. 지속력도 그냥 보통인 편이고 굉장히 액체가 묽은 느낌의 말 그대로 약간 수분감을 얻는 듯한 그런 느낌의 쿠션이었고 얘는 약간 깐달걀 같은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에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에도 그냥 비슷한 피부 표현이 돼서 딱히 컨디션을 타지 않아서 저는 그 점이 되게 좋았어요. 얘는 클리오 퀵커버 앰플 쿠션이랑 약간 비슷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촉촉해요. 그래서 얘랑 퀵커버 앰플 쿠션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올라가는데 마무리감이 얘가 훨씬 촉촉하고 얘가 훨씬 유분이 빨리 돌고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덜 당김이 없다는 거? 그래서 얘는 정말 깐달걀 같은 그런 느낌의 피부 표현이 되면서 수분감과 유분감 둘다 있는데 유분감이 아주 살짝 더 적은 느낌으로 겨울철이나 이제 피부가 일어나고 이럴 때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쿠션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픽싱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게 밀착력이 엄청 좋아요. 촉촉한 쿠션임에도 불구하고 묻어나옴이 거의 없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촉촉한 쿠션 추천을 한번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요 반트 쿠션은 이름이 더블 커버 쿠션이지만 커버력이 거의 없어요. 지속력도 되게 별로고 하지만 우유를 머금은 카스테라 같은 피부 표현이 된다는 점에서 뽀얗고 맑은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피부에 트러블이 거의 없고 되게 건조하고 피부 자체가 좋은데 광을 더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셀레뷰의 스타시크릿 쿠션은 건성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난하게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약간의 오일감이 있는데 오일 에센스로 살짝 코팅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지속력도 되게 좋고 커버력도 올리면 올릴수록 좋아지고 무엇보다 피부 표현이 약간 실크처럼 샤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피부 표현을 원하신다면 저는 이걸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포니이펙트 에버레스팅 쿠션 파운데이션은 이것도 건성이신 분들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요즘 같은 환절기 또는 겨울에 사용하기 되게 좋은 쿠션이에요. 그리고 얘는 컬러가 다양하게 나와서 컬러를 선택하기가 쉽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리뷰도 같이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한 번씩 눌러주고 가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